쉬는 날은 보통 친구들을 만나거나 운동을 합니다. 일이 끝나고 나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될수 있으면 좀 바람 쐬러 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외국어도 많고요. 결혼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, 뭐 사랑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, 라방 켜달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. 아, 해야죠. 오랜만에 제가 나태했습니다. 해시태그 샵 에스콰이어 샵 예스 비 콰이엇. 약간 빈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좀 모자라 보이는. 아, 최근에 다시 이제 주짓수에 좀 빠져 있어요. 형편 없습니다. 흰띠입니다, 흰띠. 많이 이제 배워야 되는 단계고, 갈 길이 이제 뭐 20만 리죠. 근데 이제 본업이 배우다 보니까 촬영할 때좀 쉬었더니 혼쭐 날것 같습니다. 가서 많이 배워야죠. 네. 일상에서 세 가지, 핸드폰, 주짓수 도복, 그리고 성경. 중간중간 나오지 않았나요? 이게 사투리를 고친다고 하기 표현하기가 좀 표준어를 익힌 거죠, 사실. 맞나? 뭐 어째 보여주면 되노? 이래 보여주면 되나? 뭐 이래 뭐 친구랑 통화할 때는 뭐 이래 시원하게 합니다.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뭐 알겠습니까? 예. 스트레스는 보통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이제 수다를 떨거나 큰 스트레스가 있으면 주짓수를 합니다. 전부 닮아 있는데, 그래도 최근에 연기했던 철종이 비슷하지 않을까요, 현재는? 그때그때 바뀌어요. 네, 좀 영향을 받나 봐요. 아니면은, 몰라. 가까운 건 이제 철종인 것 같아요. 닮은 점은 속마음을 내색을 잘안 하고요. 짊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, 그리고 그 메시지를 구현하는 인물에 대한 깊이감, 표현력. 세 번째는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것인가? 비법은 없습니다. 아, 막 통으로 외우거나 그러진 않고요. 사실 감정이 따라가면서 대사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흐름을 익히는 편이죠. 그렇게 하면 대사는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. 애수애수였던 것 같아요. 그게 초반에 나오기도 했고, 그 한자로 CG를 멋있게 넣어주셔가지고, 대본에 원래 있었던 양, 이렇게 연출을 잘 해주셔가지고,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결과 없는 상처만 주고 가는 설레임이죠. 아주 2연타로 아무 결과 없이. 예, 네, 그렇게 됐습니다. 예. 네. 우물에 관련된 씬은 다 힘들었는데, 우물 안에 그 장부를 찾으러 들어갔을 때가 지쳤던 것 같아요, 좀 많이. 왜냐면 좀 공간도 협소하고 먼지도 너무 많았고. 철인왕후가 끝났습니다. 이걸 어떡하나 안절부절 마시고 종종 2방, 3방, 4방 하시면서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최근에 이제 제가 초상화를 그렸었습니다. 그때 이제 했던 장면을 친구가 제 앞에서 시연을 하더라고요. 민망하면서도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. 그중에 골라라고요? 전부 다. 그중에 하나는 못 고르겠어요. 가족들의 기도? 인생 영화요? 있죠. 아, 그 질문이에요? 아, 사실 인생 영화 하나 꼽는 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. 아, 세개 꼽아요? 제가 아마 노팅힐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. 근데 요즘 탁 떠오르는 거는 본투비 블루, 그다음에 스타이즈 본, 애니메이션 소울. 언젠간 또 꺼내볼 것 같아요. 앞광고 아닙니다. 내돈내 산. 밑보배? 김정현이 한다고 하면 연기는 믿고 볼만하다. 연기 보는 맛이 있다. 뭐 이런 타이틀이면 좋을 것 같아요.
역할에 딱히 그런 건 없고요. 장르는 뭐 참 많은데 끈적한 멜로나 히어로물 해보고 싶어요. 뭐 매 순간이 터닝포인트지만 배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자리까지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때의 다짐이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 악기를 배워보고 싶어요. 그리고 작년에 하고 싶었던 영어 회화를 좀 실패했습니다. 이번엔 성공하고 싶습니다. 올해는. 아, 절종 버전으로 해달라 하여 말투를 이렇게 하였네. 다들 역병 조심하고 건강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 간절히 바라겠네. 건강하시게. 애 하는 게 맞는가? 아, 끝.